네, 드디어 일본에서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가 DVD로 발매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는 정말 저희 엑소한테도 굉장히 각별하고 되게 많은 추억이 있는 작품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찾아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비아 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분의 1 사물에 다 아파요. 훔쳐보는 게 재밌냐? 하! 안 내려놔, 나.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며? 제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얼굴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 저는 일단 많이 개구지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능청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레어 아이템 같은 걸 많이 좋아하는 역할인데 또 이제 극 중에서 광수라는 친구가 레어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광수 씨랑 광수 씨가 아니라 광수랑 많이 제가 좋아하고 둘이 또 잘 맞고 그래서 둘이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야, 소야? 괜찮은 거야, 진짜로? 어디 갔어? 얼마 전에 얘네들이 뛰어 왔습니다. 뛰어 왔습니다. 얘들아, 뛰어야 돼, 얘들아. 이사 들어올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라. 너 뭐야? 우주 대스타 엑소가 우리 옆집에 산다고? 맙소사 엑소가 이웃이라니. 지금 들킨 거니? 넌 진짜 이 집으로 오자고 한 이유가 뭐야? 여기서 내가 뭘 잃어버렸거든. 넌 진짜 눈치가 그렇게 없냐?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나 하면 안 돼요? 지연이 오랜만이다. 인천댁 이름도 막 부르고 전 남친? 뭘 그렇게 쳐다봐? 반했냐? 그럼 제일 좋은 사람 누구?